자, 2번 질문은 네. 꿈! 꿈인데 우리 네, 저희 좀 좋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박 꿈. 대박 꿈. 이런 꿈을 꾸면은 로또를 사세요. 로또를 사라 이런 네. 꿈이면 그 꿈 나 꾸고 싶다. 내 사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 신령님 모시고 내 로또를 사서 정말 7장을 샀어. 그래서 로또 번호를 다 불러드렸어. 7일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 일요일날, 일요일날 사서 토요일날 나 정말 열심히 불러드렸다. 근데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신도 어떻게 못 해주는 게 로또야. 그래서 로또만큼의 좋은 기운이 있는 꿈 같은 경우는 폭포 꿈. 폭포. 내 앞에서 이 폭포수가 쫙 하고 내려가는 꿈. 그때는 본인 애들이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어서 돈을 빌릴 수도가 있든 어떤 대출이 나오든 아니면 내가 영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막혔던 운세가 물처럼 깨끗이 씻겨서 나간다라고 해서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꿈들은 솔직히 영업이 잘 되면 로또잖아. 돈에 금전이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물꼬를 터주면 그것도 로또잖아요. 그잖아요. 뭐 로또도 사도 괜찮고요. 뭐 주택연금을 사도 뭐 괜찮고 꼭 복권으로 가지 말고 지금 내 상황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게 로또기 때문에 그 운이 풀릴 수 있다라는 꿈이 폭포 꿈. 근데 그 꿈은 일어나서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응. 좋은 꿈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발설하는 순간 안 없어져요. 아, 그래요? 그럼 발설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 만 원이든. 꿈을 파는 거야. 어차피 내한테는 발설을 하는 순간 끝이야. 좋은 꿈 꿨는데 말은 안 해줄래? 이것도 안 돼요? 응. 왜냐하면 내 기운이 쟤 무슨 꿈 꿨다고?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뭐지? 무슨 꿈 꿨지? 뭔 좋은 꿈 꿨지? 그지? 그럼 관심을 갖잖아. 그럼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운이 아니라 뺏길 수 있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꿈꾸고 좋은 꿈 꾸면 얘기하지 않기. 그래야 그걸 지킬 수 있다. 그럴 때 로또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돼지꿈, 똥꿈 좋다고 하잖아요. 똥꿈. 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뚜간에 빠져야 돼요. 정말로. 그냥 소똥 밟았어요, 개똥 밟았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똥 밟았다 그래서 운수가 안 좋은 거고요. 내 몸에 다 이 막 똥이 막 막 있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더러운 게. 네. 저녁에 안 나갔지 이거? 아침에 나가야 되죠? 너네 꿈에서 변기에서 이 흘러 넘치는 터지고 그 꿈은 좋은 꿈이에요. 그러면 재물의 상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불꿈. 불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깨비 꿈이 아니라 뭐 연기만 난다 이러면 집안에 애군이 들어온다는 뜻이어도 조심하시고 불을 조심하시면 되는데 정말 와 활활 산이 다 탈 정도로 진짜 뭐가 활활 타올 정도로 시뻘겋게 그 꿈 꾸면 진짜 여러분도 한번 로또를 일주일 내내 한번 사보셔봐. 이거는 실화야. 우리 신도가 이 꿈을 꿨어. 한 달 한 달 한 달씩 귀인이 나타났어. 걘 로또라고 생각을 해. 상상을 못하는 돈을 받았어. 앞에서 이렇게 뭐 타다가 말았어요 이런 거는 금전이 손재식물이 있다는 뜻이어서 그럴 때는 지갑도 좀 조심하시고 뭐 이체하다가 다른 데 이체한다든가 보이시피싱이라든가 이런 거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연기가 날 땐 타다가 꺼진 거. 그래서 불꿈 꾸시며 진짜 미친 듯이 활활 타오를 때 그건 조금 대박의 꿈이에요. 그런 거 같은 거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돼지? 돼지. 돼지 꿈은 다 좋다고 하지 않나요? 돼지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돼지가 나갔어. 집에서? 그럼 돼지가 나간 건 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가족 중에서 누가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돼지가 들어와서 솔직히 품하러 들어오면 그게 태몽일 수도 있어. 꼭 금전의 운으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돼지가 내 들어와서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재테크하는 거. 재테크할 때 좋아. 가정 평안이 그리고 가정의 어떤 부와 영화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돼지 꿈들은 그렇게 좀 안으로 들어오면 꿈에서도 생각을 해. 꽉 끌어안고 안방으로 가야 되겠다. 아 돼지가 나와서 내 꿈에서도 끌어안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혹시 모르지? 청약이 될지. 종합을 해보면은 꿈에서 혹시 황금 돼지가 똥을 뒤집었었는데 불에 화르륵 타고 있으면은 그건 대대대박이네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욕심이 많단 거지. 욕심이 많다는 거지.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가겠지. 손재식물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 그 꿈 꿀라 그러지? 어, 집에 가서. 어? 황금 돼지에 똥도 뒤, 똥물 다 뒤집어 쓰고, 불도 타오르. 돼지 삼겹살 구이 되잖아, 그러면. 불까지 타오르면. 어? 그럼 제, 뭐, 제주도 흑돼지, 똥돼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런 거는 너무 운이 넘치고 그러면 되게 복잡한 거라서 운이 깨져요. 그래서 정말 이 선몽이 있어. 그리고 또, 로또는 사주에 있어요. 아무나 받지 않아요. 행운에, 대박에, 그 운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누가 해주냐? 조상이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도 잘 지내고요. 묘도 잘 좀 가고, 또 가끔 가다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또 우리 같은 곳 사람들 찾아서 잘 계시나 한번, 그래도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그러면 좋잖아. 그죠? 그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